자, 팬과 함께하는 랭크감 멸단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핫그레이드 시즌 4 첫 방송이 매우 힘겨웠어요. 성황리에 힘들었어요. 교양 방송인데. 네. 아무튼 뭐 덕분에 여러분께서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 에너지 이상으로 한번 오늘 팬과 함께하는 랭크감 멸단 재밌게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공창 냄새. 준비네! 첫 번째 경기, 과연 랭감단은 오늘도 혼론을 틈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 것인가? 첫 번째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피즈? 피즈? 아, 단군형이 입으면 여러분 끌립니다. 긴 편이기 때문에. 단군이 입으면은 매트릭스 코트가 돼요. 하이 실종. 네. 매트릭스 있죠? 그쵸. 장 코트. 네. 이거는 아주 더워. 아니 이게 더운 거는 따뜻하니까 더운 건데 저는 반팔 티 입고 있어요. 티셔츠에 이 코트 입지 마세요. 네. 정말 이상하니까. 이 티셔츠에 이거 입으니까 아 그 이거 티셔츠가 참. 국방색이다. 아, 이건 아니고 셔츠에 이렇게 입어야 되는. 나중에 저희가 한번 대신맨한테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한번 입어서 저희 사진 한번. 아 안 돼 지려. 아. 끝나지. 조합이 AP 노틸. 자, 네? 어딥니까 이거? 조합으로 봤을 때 AP 노틸이요? 네. AP 노틸에 나르인데 타피제요. 어? 짧아 죽었어. 여기 그랬어. 어디죠 울스님? 이건 뭐 전형적인 힐. 오히려 역으로 람머스 위험. 어 근데 여기 또 탈진 난리도 아니네요. 근데 아무나 죽었어? 오. 에이피 노틸이라 제가 어제 이제 골드 승급전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가 리바 텔포를 든 샤코가 상대에 있어서 아 개꽁승 이랬는데 하드캐리 하더라도 에이피 샤코로 하드캐리 했거든요. 그 친구만이 아니었으면 우리 이겼을 텐데. 실버를 안 내놨으면 그 친구를 만날 일이 없으셨죠. 아니야? 어차피 MMR 때문에 그 동네가 사실 그 동네예요. 그건 그래. 네. 네. 조합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에피 노틸 궁금하네요. 미드 노틸러스. 네, 미드 에피 노틸. 에피에서 뭐가 있어요? 노틸러스한테? 전반적으로 다 개수는 에피 쪽이죠, 노틸이.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차피 이제 딜 위해서 에피를 올리거나 하진 않으니까. 거기다가 파밍 자체가 쉬운 챔프가 아니니까는 미드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은 거죠. 스킬 하나하나가 쿨타임이 돌아갈 때 어떤 이게 너무 좀 커서 노틸러스가 그러니까 거기다 미드라는 거 원딜이라는 거를 봤을 때는 뭐 시스 안정적으로 잘 먹는데요? 피지? 티어 타피즈 대 나르 서로 폴짝폴짝 거리는 스킬이 있는 아이고 하필이면 또 하필이면 어이구 이쪽에선 또 전멸 하지만 도발을 걸린 상태 최선을 다해서 때려보면 안 되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재밌는데요 게임은? 내가 높은 티어일 것 같은데요? 전 아직은 솔직히 감이 안 오네요. 이거가 애매한 티어는 아닐 거예요. AP 노틸 이런 거가 뭐 브론즈들이나 뭐 이런 애들을 하면 몰라도 아니면은 브론즈들이나 실버 같은 애들 실버는 네. 이런 창의적이고 뭔가 이런 걸 잘 안 해요. 나름대로 이기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아서 브론즈는 브론즈 같은 애들이라 그러면서 실버는 브론즈는 뭐냐면 네. 나 하고 싶은 거 실버도 뭐 그닥 우르곳 우르곳이라 그런가 하고 싶은 우르곳 하고 뭐 우르곳 승률 56%인데 말이 많어. 승률 56%로 실버 아니에요 실버가 한 거 판테온으로 갔어요. 우르곳 할 걸. 알겠습니다.
우르곳으로 골드 갔거든요. 강등 됐다가 우르곳으로 골드 갔는데 다시 가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괜히 판테온 이런 거 하라 그래가지고 우르곳 할 걸. 알겠습니다. 이걸 또 판테온 타네. 피저는 투돌한 저거까지는 뭐 일반적인 템틀이고. 피저는 나중에 이제 궁 쓰는 거 보면 알거든요. 아, 노티엘 템. 이게 뭐지? 곡궁. 고래과 형님인가? 어? 저 고래과 형님인데? 노틸 딜 자체는 엄청 쓸 텐데 저러면. 아니 노틸러스를 미드로 가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더러 곡궁 가는 거는 고래과 형님인데요? 내 방패만 믿으라고! 아이고, 아, 수상 걸렸네. 저게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전혀 감이 오진 않습니다. 한방전에 세요 노틸이. 이거는 노틸러스가 스킬 쿨동안에 굉장히. 오, 지금 람마스 Q 푼 건가? 네, 푼 것 같죠? 무빙하려고? 미니언 사이로? 아, 또 먹었어. 반사 데미지로. 오, 방금 람머스 일부러 그런 거면 이거는 좀 하는 건데? 네. Q 풀었어요. 오. 이거는 수준이 좀 있는 것. 그쵸, 개인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어, 근데 진짜 이게. 피즈구, 이거는 살아 돌아갈 수 없고. 오, 좋은데? 좀 하는? 그 피즈궁 쓰는 거 보면 되는 게 보통 이제 먼저 막 쓰고 그러는데. 헤카림이 방금 민각, 피즈가 큐를 확실히 붙어서 미끼 뿌리기 맞추는 거 뭐 이런 거는 잘해요. 플레 이상으로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실궁창은 아니에요. 절대 실궁창은 뭐 제가 다시 돌아갔습니다만 비자 골드 그 비자 만료돼가지고 예. 사실상 비자가 만료했던 경우는 미리꼭이었죠? 아닙니다. 예, 정식 허가가 나지 않은 비자 만료가 될 리그 오브 레전드에는요 유학이 미리국이 안 돼요. 미리국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대리로 간 사람들이 미리국이지 강제로 귀가 조치당한 저는 정식 루트를 밟은 네. 대리는 유학. 아니지만 핵은 쓰셨잖아요. 개모택. 올해의 드립상. 네, 개모택. 홀스님 핵 쓰세요? 어? 개모택. 이 새끼야! 못할 수도 있지. 잘 살아갔고요. 투패가 광희의 건 먼저 주상대로 라인 빨리빨리 밀는 게 될 텐데. 다시 갑니다. 금방 골드는 네? 다시 간다길래 코르키가 집 가는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골드 제가 금방 갑니다. 오, 이게 진짜 곡궁 때문에 평타가 빨라가지고. 아, 고래가 형님이 그 공속을 간 노틸러스 공속. 노틸러스가 스킬 쿨동안에 근데 아쉬움이 있는데 그걸 공속으로 메꾼다 일리가 있군요. 저게 좋고요. 기다렸다가 최대한 위로 밀었는데 나를 안 가지서 헤카린 공이 있어서 괜찮아요. 어? 전멸 점화 부메랑 거기다가 노틸러스 궁까지. 이야! 네, 이거는 헤카림이... 이거는 나르! 예, 메가나르까지 헤카림이 무리했고 나르가 피자 메가나르 변신해요. 도망가야 네, 돼요. 나르가 잘했어요. 오, 이거 수준이. 아, 궁 실패. 고래가 형님이 지금 티어가 어떻게 되시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높은데? 잘 지내시죠? 또 잡히죠? 네, 버틸 수가 없어요. 전멸까지. 네. 아, 반응 좋고. 다이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단 말이죠. 아, 보여주세요. 다이아. 홀짝 기다렸다가 플래시로 따라가는 다이아입니다.
어우 엄청 잘하네. 플래티넘. 늘 얘기하지만 다이아 플래티넘 내가 가본 적이 있어야지 미리 얘기를 하지. 골실은 아닌 것 같다. 부실골은 아니다. 특패 다음 공이 이제 돌아옵니다. 잠시 후면 걱정 말라고. 장신구를 아직도 안 바꾸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이쪽은 두 개 바꿨잖아요. 코르키 잡느라 쓰니까 코르키 노려야 되는데 코르키가 방패 피해서 티치를 때려야 되는데 죽었네요. 톡! 너에게 닫기를 이속차이! 그냥 공으로 약간 전멸 없어서 네 이건 잡히죠. 아 근데 지금 노틀에서 키를 못 먹어. 어심한데 이게 마간신의 국궁 굉장히 특이한데요? 미드 노틸러스의 도란링을 갔는데 마간신의 국궁을 먼저 가면서 AP 노틸러스인데 AP를 올리는 것보다 공격을 먼저 올려준다. 마법사 체육 가는 것 같고 네 마법사 체육 상대가 뭐 오래 AP니까 말은 되긴 하는데 뭘까요? 노틸이 탑 가고 나르가 미드 싸움을 해버렸네요 그냥? 나르가 지금 힘들다 피즈를 상대하기 얘기를 한 것 같죠? 노틸러스는 에휴 노답 하면서 저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이제 유학파가 다 실버로 다시 갔지 않았습니까? 뭔가 선진 문물 이렇게 하려면은 뭐 라인 바꿔달라고 하면 다 해주죠. 유학파요? 네. 유학파죠. 와드 박는 위치도 일단은 괜찮아 보여요. 예뻐요 와드가 마음에 들어요. 오. 저 들어가면 근데 역공강 나올 수 있어요. 부빙이나 이런 것들도 깔끔하고요. 오 노틸러스 세다. 노틸러스 세다. 와 살려주고. 아 다이브 당하네요. 하지만 노틸까지는 잡아냈습니다. 네 뭐 노틸 잡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노틸러스가 그래도 피즈 잡았거든요. 노틸러스도 궁 쓰는 타이밍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예, 숙련도가 있어 보여요. 네 막 못하는데 그냥 고른 것 같진 않아요. 네 잘하는 들으세요. 장인의 냄새 좀 납니다. 그렇죠. 저런 무빙이 저렇게 이제 할 때 횡이동으로 피해 줘야 되거든요. 네. 스틱을 위아래로 탁 치면 되죠. 그렇죠. 거기다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헤카림 쪽 보시면 디드와드 박아놨어요. 헤카림 들어온 쪽. 저 뭐냐면은 이제 순간이동이 없네요 나르가. 그렇습니다. 헤카림을 봤어요. 뭔가 순간이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걸로. 아파요 이제 나르도. 아 3타 오 내가 나를 변신하자마자 바로. 자 이거 위험한데요. 근데 문제는 헤카림이 있어요.
힐 그렇게 밀어서 딜러스 만들고 다시 공포를 싹 걸어주는 움직임까지 좋았으나 1.4를 당한 트위치가 먼저 녹아버렸다는 거. 뇌진탕 펀치, 뇌진탕 펀치 전면. 아 그렇게 저기 안 죽었어요 발키리로. 이러면 역으로 위험하죠. 인연도 있고 반사 데미지 나르까지 와서 헤카림 잡고 너도 이리 와라. 자 그러는 동안에 이걸 피즈가 과연? 설마 아 도발. 자 피즈 무기 이득이라고 볼 수가 없죠. 피즈가 여기에 온 걸로 봤을 때는 이거는 실버의 냄새 왜 오지? 4명이나 있는데? 챌린저도 킬딸 쳐요. 이거 전형적인 실버들이 나는 실궁창들이 나는 이건 유학파일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플레이거든요. 잘커놓은 판테온이 던지는 그런 모습. 아, 그거는 노답들이라 답이 없어서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이건 좀 상황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다실. 네. 좋고요. 아무튼 무빙이 굉장히 좋아요. 예. 무빙이 나쁘지 않아. 수준이 높네요. 이렇게 뭐 못하게 스킬 피하는 무빙이라든지 이런 게 뭐 운 좋아서 피해졌다기보다는 무빙을 잘해서 맞히기 되게 어려워 보이는 게 느껴지거든요. 자, 에카림이 자 방향 잘 밀었고 근데 람머스를 보았나요? 보았나요? 어떻게 보았죠? 아직 없는데. 핀을 찍어줬나요? 오 와드가 없는데 몸을 살렸어요 람모스.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핑을 찍어주거나 뭔가 느낌이 쎄한 거죠? 어 느낌이 쎄했는데 괜히 걸었다가 손에. 큐브 하나가 쎄죠. 오 이게 피즈가 신청한 건데 피즈 팀이 털리는데요? 이거를 피즈는 킬 많이 먹고 쓸지도 나와서 사실 잘 크고 있는 거거든요. 피즈가 노답들을 어떻게 데려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닌 아 나루로 밀고 불망령 전멸로 피하고 미끼 뿌리기도 피했고 스턴 걸고 뒤로 가면서 시간 끌고. 자 문제는 이제 메가드라 끝나요. 메가드라 끝납니다. 메가드라 끝나요. 야, 풀적으로 넘어가고 잡고 나루 잘하네. 티페 용기갱. 티페 궁이 치셨네요. 레브 또? 티페를 고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지금 사실. 네. 로밍의 리드를 뽑고 다니고. 헤카림이 밀어만 준다. 아, 조금 늦게 도착했네요 헤카림이. 하지만 드페가 하지만 피즈가 아 노틸러스가 궁으로 피즈 좋냐? 좋냐 이걸? 그리고 나르까지 위기 뿌리기 실패했지만 잡고 장난치기 살아 나오고 피즈 좋고요. 자 위험합니다. 나르 세요. 근데 헤카리 아 반대. 아 잡습니다. 아, 피즈 피해서 잡고 공포 큐쿨 돌아와요. 이러면 작아졌어요. 그만 조심. 아 어렵네요. 실궁창은 아니다. 무조건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 아니고 플레 상위 티어 플 상까지. 네 플레 상위 티어 플레 2, 3, 1, 2, 3 중에 하나가 아닐까. 내가 도와줄
조합이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데 대 잘한다는 거죠. 야, 너 티리 남자네. 와, 뭐야? 3일째 가겠다는 건가? 아니면은 특포 아닌 리치베인인데 네. 제로로 왔을 때는 특포 같고요. 아니면 광해검 상태로 그냥 몰라 극공소. 후후후후. 야, 이거 진짜 궁금하네. 잘 감이 안 오는 경기네요. 네, 잘해요. 잘하는데 그 이후에 뭔가 더 보고 싶은데 잘 안 보여줘. 잘하는 플레이를 잘 안 보여줘서. 잘하는데 못해. 지치가 방패로 막아주지를 못하고 특채 도착. 아, 브라움이 어? 다 맞아줬네. 북한의 무리수. 와우, 비즈. 와, 역시 피가 살았어요. 와, 피즈 저 맛인데. 이거 좀 쫄았죠. 팀원이 앞에서 노티리랑 모르가는 한번 봤는데. 와, 브라움이 대박을 해줬고 스페가 늦게 합류했는데도 이거 브라움이 어그로를 탱을 제대로 해줬네. 브라움만 믿으라고. 타워가 아프죠 지금은? 아무튼 피즈는 굉장히 잘합니다. 이게 딱 봤을 때 피즈를 굉장히 많이 플레이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바트? 네? 좀 지나긴 했지만 제가 듀오를 해봤거든요 오랜만에. 네. 아닌 걸로. 그리고는 차이는 뭐 얼마나 나긴 하는데 피즈가 뭘 하긴 해야 돼요. 키를 좀 몰아먹은 감이 있어서. 지금 이미 블루 쪽이 아까 그 한타로 분위기는 완전히 지금 가져온 상황이고 한타 만약에 더 지면은 이제 파풀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 돼버리죠. 뭐가 잘하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답답한. 네. 네, 묘한 기분입니다. 네, 전형적인 플레이들의 플레이죠. 개인기는 좋으나 사실 이 운영에서는 매끄럽다고 얘기하기에는. 자, 도발 때문에. 호호. 저? 아, 앞으로 오실 거야. 근데? 아. 걱정 말라고. 그렇게는 안 되지. 이렇게 가니까 지금 뉴틸러스가 굉장히 아쉽죠. 야, 제대로 했으면. 네. 판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노틸러스의 어떤 용도가. 굉장히 위험한 데로 안 먹었는데 저기까지 가서. 노틸 3일째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도 하고 지금 람머스와 나르는 위쪽에 있기 때문에 블루가 지금 한타 걸면은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드래곤 나 드래곤 타이밍이에요. 드래곤 그러니까 타이밍. 사실 테페가 조네를 갔으면 이럴 때 그냥 걸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나와요. 자, 용 나왔죠. 핑크카드 집어야 돼요. 이 핑크카드 때문에 일단 용 잡는 거는 많이 늦어서 여기서 한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르가 없는 상태예요, 궁이. 어? 야,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어차피 조냐 했기 때문에 이거 쿨 돌릴 수 있거든요. 좋아요. 피즈 엄청 잘했어요, 이거는. 네. 잘하는 피즈. 피즈 잘해요. 야. 자, 그런데 뒤에서 트위치가 와, 노틸 보디딥. 피즈가 일단은 화려했어요, 약간은. 예, 네, 잘해줘서.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특별한 행유죠. 개모택. 현대 같아, 진짜. 시청자들. 이거 뭐 운이 좋았었죠? 23킬인데 22킬, 26킬. 이 킬수로만한테 고보면 이건 전형적인 또 부실골 킬수인데. 1분에 이렇게 1분에 2킬씩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챌린 뭐야 클랜 배틀 이번에 60킬 나왔다니까요. 그럼 그래. 람머스를 암살을. 거의 멈춰. 어? 마지막 거에 왜 안 터졌지? 어떻게든 이제 좀 한타가 벌어지면. 예, 노틸 실드 없으면 노딜의 노탱. 빠이. 아, 저거 들어갔으면은 조냐라도 뺐을텐데 어떻게 아까 딜 엄청 세던데. 이거 굉장히 일방적일 수도. 그렇게 흘러가 역전이 이제 완전히 된다라고 봤는데 또 뭐 어떻게 이걸 뭐 팽팽하다고 봐야. 건물수도 똑같고 글로벌드 차이가 뭐 이 정도 합니다만 괜찮은 상황이고. 병림피 헷갈림이 레벨이 더 높네요. 글로벌도 저렇게 나는데 왜 저기 진짜 노틸러스가 좀 조합에서 좀 애매하긴 하죠. 자, 도발. 그쵸. 와, 이거 아이고 반사들 때문에. 노틸 등장. 코르키 넘어와서 무리하는 거 받아 먹고요. 이거는 잡아야죠. 네, 오, 그런데 쎄야 돼요. 이거 설마 둘을 동시에 잡나요? 푹찌개 그냥. 빠이. 피즈가 다른데 확실히? 피즈는 확실히 잘하고요. 티페는 못하고. 노틸러스도 나쁘지 않지만 노틸러스는 이거를 티페가 골칼 한 번 더 박아주는데 마나가 없구나. 답답하다. 골칼 한 번만 더 박았으면 이기는 건데 이거는. 어딘 것 같아요?
비자 만료됐나? 그럴 수 있어. 어? 나루 공 있어요? 공 실패. 자, 여기서 또 큰 승부가 날 수도 네. 있어요. 왜냐면 이게 피지가 지금 따로 오거든요. 여기서 5대4로 붙어서 많은 피 안 입고 양념 많이 쫙 쳐주면 피지가 싹쓸이하는 그거를 예상을 하는데 네. 그리고 게임이 지금 생각보다 되게 초반에 굉장히 흥미진진했는데 의미 없는 던지기가 반복이 되면서 네, 생각보다 굉장히 루즈해요. 네, 사실상 루즈. 네, 이런 거 의미 없는 던지기.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루즈하면 돼. 그래서 빨리 한타 꽝 붙고 카림이 와서 무르가라궁 노틸 폭딜. 오 도발 좋았어요. 도발 좋았어요. 좋으냐? 아, 와 좋으냐? 티켓 뿌리긴 없어요. 아하. 네, 읍면 던지기 때문에 옵션 됐어요. 어. 기분을 세우시고 그러세요. 어, 경기가 안 끝나니까. 빨리 좀 끝나고 티어를 맞췄으면 좋겠는데, 이번 45분, 50분 경기 아닐까요? 저 골랐습니다. 전 골랐습니다. 사람 팀의 업그레이드가 파괴되었습니다. 골드 1 내지는 플레오. 골드 1 플레오. 네. 다이아까지 가기에는 게임을 너무 답답하게 해요. 운영을. 저는 플레 상위. 지베런? 람머큐? 의미 없네요. 자. 대신에는 싸우지만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론까지 먹었겠다. 정비하지 말고 밀면 몸 대고 몸 밀고 내 방패만 믿으라고. 네, 이렇게 해서 피지의 활약으로 게임을 이긴 거는 맞네요. 투패가 굉장히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궁 실패. 약간 욕심내서 이렇게 뒷궁 노려봤는데 빠지면서 실패했습니다. 숨어있는지 몰랐지. 뭐라도 좀 해봐라 얘들아. 아, 정말 뭐하냐 뭐하냐. 이런 답답함을 느끼는 거 실공창 아닌가요? 아 실공창은 아니야. 골레기들이야 이거. 골레기들. 골레기들. 아. 어설프게 플레 맛본 골레기들. 그러니까 플레 못 가는 골드. 아 전형적이다 진짜. 아 개인기는 좀 돼. 이제 자기 골드 아니라 골드를 또 이렇게 까시네. 아, 근데 골드 상위는 저는 안 까요. 저보다 잘하는 골드스. 절대 골드 3 이상 가본 적이 없으니까. 골드 1, 2. 아 이거 플레 못 가는 이유가 우리가 딱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내가 이 게임에 들어가서 진짜 게임할 때는 좀 다르게 예 모든 게 달라지죠.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다고 다 했으면 뭐. 그럼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 제가 부모님이 하는 얘기 중에 제일 빡치는 게 그거예요. 시험 보는데 시험 야 이거 배운 거잖아 왜 틀려.
배운 것도 틀려요. 그럼 뭐 배운 거 다 알면 무슨 뭐 어? 오 나라센스 트위치 그냥 서서 딜? 근데 하나도 허용을 안 해주고요. 암마스 운전 실패. 드디어 살금 살금 어떻게든 이겼는데 전 결정! 저도 결정했습니다. 결정했어요. 자 투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피즈의 티어예요. 피즈. 그렇죠. 자 울스님의 의견. 골드 1입니다. 골드 1? 네. 왜죠? 잘해요. 못해요. 잘하는데 못하니까 골드 네. 1이다. 저는 플레이 3 가겠습니다. 못해요. 나보단 잘해요. 되게 답답한데. 아 그러니까 뭐냐면 개개인은 잘하는데 네. 아 왜 그 질질질 끌어. 나보다 잘해 근데. 아 몰라 뭐 다이아든 뭐 플레이든 나한테 잘하긴 잘하는데 네. 게임이 재미없어서 골드 줄래 그냥. 홀챔스가 더 재밌다. 아 왜 좀 그럼 강등하고 홀챔스처럼 해야지. 아예 병 맞히거나 이것도 이도저도 아닌 거야. 애매한 골드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애매하지 않은 실버로 오셨습니다. 시청자 투표 결과는 플레이가 284표 골드가 217표 플레이 아닌 골드냐로 시청자분들도 의견이 쏠리는 것 같은데요. 과연 골드 1이냐 플레이 3이냐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피즈의 티어는 내가 막이다. 골드. 오야. 그렇지. 아 실버로가 되게 감각이 더 예리해졌어요.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못하네. 잘하는데 못해. 전형적인 골드인데 플레를 가지 못하는 이유. 개인기는 돼요. 시야가 좁아. 맞아. 맞아. 그래서 쟤네가 플레를 못 가. 플레를 못 가는 이유입니다. 딱 봐도 어? 플레 갈 수 있을 것 같아. 개인기가 있어. 근데 못 가는 거야. 저런 애들 플레 올라오면 안 돼. 시야가 물거려. 좁은 거죠. 그러니까 시야 좁은 것들 오면 안 돼.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피즈는 승급했대요. 아 피즈는 네, 피즈는 잘하더라. 잘해, 잘하더라 피즈는. 그러니까 맞아. 네. 그렇습니다. 야. 자, 저희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는 일단 좀 정상적인 조합이 나와야지 맞추기 쉬울 것 같아요. 미드노틸 이런 거 말고죠. 제대로 된 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팬과 함께하는 랭크 감별단 저희는 잠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잠시 하이라이트 보겠습니다.